청와대에 이전을 해야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대로 된 역사관 없이 이전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전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이전 자체에 대해서까지 외면당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청와대 이전은 본질적으로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계에 치우치지 않고 김영삼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으나 비용이나 보안 문제에 가로막혀 포기해 왔습니다. 그럼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지금의 그 자리는 임금님이 친히 농사를 짓고 가꾸시던 경작지가 있었던 곳으로 경복궁의 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침략기가 되면서 그 아픔은 시작이 됩니다. 남산에 있던 조선 총독부의 총독 관저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궁궐 뒷뜰의 정각들을 철거하고는 강제 점유하게 됩니다. 그 후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하에 놓인 후에는 미 군정 관저로 총독 관저를 이용하게 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일제가 강제 점유한 총독 관저 건물을 그대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기 거지없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곳을 경무대라고 부르기 시작하다 4.19로 물러난 정권을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무대라는 이름 대신 지금의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961년도 1월입니다. 그 이름은 아직까지도 청와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와대 본관과는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총독관저 건물은 별다른 보수 없이 윤보선 퇴임 시까지 이용이 되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와서 대대적인 개복수를 통해서 1층은 집무실로, 2층은 산림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의 이름을 황화대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외국 정상 방문 시 수행원이 머물 공간조차 없어서 청와대를 재건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재건축 건의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구 본관을 다시 리모델링하였고 이때부터 지금의 청와대 본관이 구상되면서 노태우 시절 본관과 관저, 프레스센터로 사용 중인 촌초관을 신축하여 1991년 9월 오늘과 같은 청와대 본관을 완성하게 됩니다. 19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그해 10월 15일부터 구본관이 철거됩니다. 그 구본관은 지금은 수공터라고 불리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비용과 보안 문제에 막혀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철통같이 막혀있던 청와대 앞길과 유랑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부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거의 다 공개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7시간 및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청와대의 구조가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대통령 부가 있는 청와대는 일제 침략기 때
일제에 의해 강제 점유당한 후 해방 후에는 경복궁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일제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정부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의 청와대 부지 반환은 그 마지막 남은 일제 과거사 청산인 것입니다. 대통령부를 현 부지에서 철수하고 지금의 자리에는 일제가 총독관제를 건립할 때 없어진 정각들을 복원하고 막혀있는 경복궁과 다시 이음으로써 민족 정신을 고취해야 하는 곳으로 이 문제는 순수하게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부는 불국사 안에 마치 경주시청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형국이라 당연히 청와대는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을 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청와대 부지를 반환하는 근본적인 문제와는 관계없이 넘어야 하는 산이며 지금까지 공통된 문제로 포기되어 왔던 만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바람직한 역사관 확립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 청와대 부지의 반환의 이유는 알고 나서 청와대 이전이라는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각들이 청와대 이전의 이유를 분명히 인지한 후에야 제대로 된 이전의 방법과 절차,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